우리 자손나비 같은 경우에는 왜 마음을 못 잡고 헤매고만 다녀? 본인 같은 경우에 사랑도 참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인데, 왜 이것저것 내가 손에 잡지를 못하고 왜 그러고 살고 있냐고? 남들 비해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해심도 부족하고 또 다른 집안들은 이제 엄마들은 뭐 딸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저는 언니들을 비해하고 우리 언니는 이런데 왜 나만 이러지? 왜난 이렇게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이 이해심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본인은 사랑도 참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이 너무 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산다고. 딴 사람을 볼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내가 자꾸 땅속으로 파고들어간 것밖에 안 돼. 예?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해야 되는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한두 번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되니까, 아이, 나는 이런가 보다. 혼자의 생각만으로 문을 걸어 다녔던 사람이 본인이야. 왜 세상과 단절을 하고 살라고 그러냐고. 그러다 보니 이성을 만나지도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아, 친구들도 없는데 이성을 만나겠어? 본인이 어디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본인을 만든다는 얘기지. 그래, 지금 몸 봐봐, 몸. 응? 그게 뭐야? 그것도 내가 이뻐서 한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본인의 스트레스 때문에, 본인의 자학 때문에, 그 뭐라고 해? 자기가 이렇게 자해한다고 그러나? 그게 자해한 거지, 그게 이뻐서 한 거야? 그거 본인 이뻐서 한 거야? 하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 봐. 스트레스 받는다고 본인 몸뚱아리 했다가, 여자가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그래? 그것 자체가 잘못됐잖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친구들을 만나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스트레스를 풀어. 근데 본인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만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몸뚱아리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안 그래? 네, 맞아요. 그러지 말고 좀 밖에 나와서 양지에서 살으라고, 양지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잖아. 지금부터라도 밖에 나와서 친구들을 사귀고 친구들을 만나고 내 생각지체를 좀 버려. 그러고 우리 자손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세월에 뭐 시험 본게 있었어? 네일 아트 시험 봤었어요. 그거 합격했지? 필기만. 필기만. 그러고 올해 실기 보려고 하는 거야? 봤었는데요. 좀 시간 초과가 돼가지고 시간 초과 그래서 못 봤어요. 근데 올해 그 시험 자체는 합격을 할 거야. 합격을 할 거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텐데, 본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이렇게 내 자신을 가둬. 그러지 마. 밖으로 나오셔. 내일 아트 시험 보면 내가 장사를 해먹든 어디 가서 일을 하든 하려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 근데 본인처럼 세상 자체를 차단을 시키고 나 혼자만 산다 하면 집에서 내 손톱 관리하고 나 관리하려고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본인은 삶 자체가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러지 마셔. 아셨지?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게 본인이야. 근데 자꾸 세상을 단절하고 사람과 멀어지고 나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
우울증 오고 조울증 와. 그래도 약 먹어. 지금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 게 뭐 자랑은 아니잖아. 네네. 어?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셨지? 네. 어? 네. 그러다 보면 정말 세상과 정말 단절을 할 수가 있어. 아셨어? 네. 이 얘기는 정말 무서운 얘기야. 네. 응? 나이가 이제 그거밖에 안 됐는데, 응? 그러시면 안 되잖아. 네. 아셨죠? 네. 어? 네. 파이팅 해서, 네. 어? 좀 힘을 내서,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하지 마. 예? 네?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거를 네. 무서워하지 마셔. 네, 네. 아셨지? 네. 어? 네. 본인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 그러고, 뭔가를 들고 파면, 네. 정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게 본인이셔. 아셨지? 네. 그러니까 힘을 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셔. 네, 네. 아셨지? 네. 어? 네. 어. 뭐 궁금한 거 있어? 아, 취업. 아까 얘기했잖아. 아, 그거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본인은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도 네. 올해 바뀔 거라고. 아, 그래요? 어. 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실 거라고. 아셨지? 네. 응? 네. 그것 때문에 네. 본인은 내가 작년, 재작년 세월부터 생각을 하고 왔던 거를 작년에 시험을 받고 올해 합격이 되면 네. 본인은 분명히 그 길로 가실 거야. 아...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마. 네. 아셨지? 예, 예. 응?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 자신감을 가지고 좀 사시라고. 아... 잘할 수 있는 분이니까 좀 네. 자신감을 가지고 네. 양지로 나와서 사셔. 양지. 아 근데 그러고 싶은데 지금 엄마가 편찮으시고 해서 엄마 편찮은 거하고 본인 양지로 나오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못 나가게 다른 지역으로 못 가게 하니까 아니 다른 지역을 가라는 게 아니고 네. 엄마가 아프시다고 해서 본인을 붙잡아두고 어? 병간호만 시키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사시라고. 아, 네. 아셨지? 네, 네, 네. 응? 응. 파이팅해서 사셔. 네, 감사합니다. 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사셔. 네. 아셨지? 네. 응.